여러분들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건강 이상이 있는데 건강을 주의하고 열심히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선생님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검진하고 왔는데 새벽에 떠나갈 때 성령 쬐부려서 성령님 나 오늘 검진하러 왔는데 못 돼요 그랬더니만 내가 너 주치인데 그랬어요. 주치 아니 뭐 살피는 의사라고 해요. 영도 육도 살피는 의사 그러면 간청 껐네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 준비했어요. 성령이 괜찮다는 보도 가냐 했더니 걔도 가라 그랬어요. 걔도 가보라고 특별한 건 없다 작은 것은 있겠네 했어요. 갔어요. 가서 했더니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건강 만취된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완전 완쾌해져 버렸어. 아팠을 때 있었던 게 완쾌해져 버렸고 그 모든 내시경 검사 장 검사할 때 하나님 진짜 잘 만들었네. 장 만든 거 정말로 잘 만들었네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했어요. 내가 영 만들 것보다 육 만들기가 더 어려웠다 그랬어요. 우 영 만들고 육 만들고 왜 그런 거 아니? 영은 완전 철판으로 만드는 입장 아주 튼튼해요. 그러나 육은 너무 피냥이야. 만들면 또 조금만 한번 빡쳐가면 탁 머리 빡쳐가면 뇌진탕을 죽어버리고 목이만 물어도 죽고 육이라 목이 물어 죽잖아요. 맞죠? 그리고 조금만 타격 드는 말만 들어도 피리들어 쓰러져 버리고 머리 아프다 하고 육신은 또 그 머리칼 같이 가는 세계를 피가 통하게 만들고 안 통하면 그냥 죽은 살덩어리 되고 이런 것도 뇌 같은 일은 머리칼 같이 가는 데 피가 통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막히면 그냥 막혀도 완전히 급종은 식물인 거 아니죠. 이제 무감각하고 허리 다리 무릎은 쓰면 다 달아도 또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야 되고 뇌는 신경만 쓰면 머리 아프고 이게 참 사람 육신 만들기 이렇게 어려웠다 했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육신 만들기 정말 어렵겠네. 영은 말이다 강하잖아. 천배 만배 강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요. 육은 말이요 100년을 중심으로 살려놨는데 이거 자동차 쇳덩어리를 만들어도 불과 5년만 써도 벌써 막 폐차가 된다 나가서 막 흔차가 된다 하는데 이거 인생 100년을 쓰는데 가나간 연약한 그 심줄 연약한 핏줄 연약한 살덩어리 조그만 거 막 쳐라 어우 뭐 더워 죽겠나 어우 아파 죽겠나 하는데 참 내가 그 얘기 할 때마다 그랬다가 철덩어리를 만들 수는 없고 용덩어리를 만들 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육신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고 잘 만들었다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네. 건강하게 해주시는 데서 감사 네. 네, 감사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